여러분, 라스트 이펙. 네, 라스트 에폭이 근 5년 만에 정식 출시가 되고 말았습니다. 저는 이 게임이 제 조카랑 동갑인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. 아, 우리 조카 이제 6살인가? 하여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동안 계획했던 로드맵대로 계속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고, 또 아마 제가 이 게임 공식 한글 지원 좀 해달라는 문의를 처음 보냈던 게 아마 약 한 3-4년 전이었을 건데, 그때 이후 이 여러 차례 문의를 해야 했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 공식 한글 지원 약속과 또 그것을 지켜주는 모습까지 모두 도와왔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이 게임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었어요.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이 라스트 에폭 개발사에서 저에게 그동안 영상 올려서 진짜 감사했다면서 이 굿즈도 선물로 보내준다 그러길래 과연 어떤 맛있는 반찬이 올지 한참 기대하고 있었는데, 지금 그 말한 지 50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있어요. 제가 볼 때 거기 직원들이 맛있게 먹었나 봅니다. 하여튼 저는 이 게임이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고 복합적 평가를 얻고 있었던 2019년 당일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, 혹시 이 게임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 말씀 드리자면, 이 게임은 단순 템파밍하는 재미뿐 아니라 이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맛도 장난 아니었는데, 이 게임에는 스킬들의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그 각각의 스킬들을 레벨링하고 새로운 퍽들을 찍어줌으로써 완전 새로운 빌드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, 또 거기다가 이 마스터리 스킬트리라는 것을 통해 그보다 더 심도 있는 이 캐릭터 육성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저도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복귀해서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,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이 굳이 정식 출시가 아니었더라도 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있어서 굉장히 신선했고, 또 심지어 이번 정식 출시 때는 진짜 저도 그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완전 새로운 기능들이 생긴다길래 더 흥미롭고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정식 출시 기념으로 이번 정식 출시 이후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이번 정식 출시에서 가장 눈에 띄면서도 이 흥미로웠던 큰 변화점은 바로 아이템 팩션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이었는데, 이 둘은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 팩션 시스템부터 한 방에 소개해드려볼게요. 다만 저도 이 부분은 영어로 된 글로 읽었던 거라 이 내용이 막 100%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. 하여튼 일단 이 아이템 팩션이란 기능이 왜 생겼나부터 좀 보니까, 그동안 이 게임 속에 아이템 거래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사람들과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5대5로 완전히 갈려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끝없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으로서 만든 게 바로 이 아이템 팩션 기능인 것으로 보였는데, 이제 유저들 중 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상인 팩션에 가입하면 다른 유저들과 템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고, 또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은 거래한 거 필요 없다, 그냥 내 혼자 아니면 이 친구들이랑 같이 템 파밍이나 즐길란다 하는 사람들은 간단히 재물의 원이라는 팩션에 가입하면 템 거래 기능을 못 얻는 대신 주 예언과 이 패시브 보너스를 통해 템 드랍률에 엄청난 보너스 효과들을 챙길 수 있게 되어 템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길드로 들어갈지 정하셨다면 각 팩션별 이 명성을 올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랭킹과 이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는데, 우선 상인 팩션의 경우 처음에는 일반 템부터 이 레어 템까지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추후 랭킹을 올려나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세트 템, 유니크 템, 그리고 전설 템 뭐 이런 식으로 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재물 팩션에 가입하게 되면 처음엔 그냥 템 드랍률 35% 증가 뭐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 랭킹을 계속 올려나가다 보면 룬 드랍률, 신상 드랍률, 그리고 고등급의 템들도 더 자주 드랍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명성도는 여러분이 적들을 잡거나 퀘스트를 깰 때마다 이 얻을 수 있었는데, 이렇게 얻은 명성도는 여러분 계정 전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각 팩션별 다시 밑바닥부터 올리는 노가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물론 이건 시즌이 바뀔 때까지만 유지되는 겁니다. 저는 일단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와, 이제 팩션 정하려면 40시간 정도 빡세게 고민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이게 또 웃긴 게 막상 팩션은 언제든 원하고 싶을 때 또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좀 웃겼어요. 물론 팩션을 바꿀 때는 명성도는 그대로 유지해주지만 이 선호치 포인트라는 것은 잃는다고 하네요. 여기서 말하는 선호치 포인트란 이 상인 팩션에선 거래소 물건들을 사고 팔 때 사용되는 이 화폐 같은 거고, 또 재물 팩션에서는 예언을 획득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재화로 보시면 되는데, 하여튼 그걸 잃게 된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었는데, 여러분이 예를 들어 상인 팩션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드랍하는 모든 템들은 전부 상인 팩션이라는 태그가 달리게 되어 같은 상인 팩션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재물 팩션에 있을 때 드랍했던 템들은 나중에 상인 팩션으로 갈아탄다고 해도 이 상인 길드에서는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대신 나중에 이 가장 자주 파티를 맺고 플레이했던 친구들끼리는 이 템 선물하기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, 이 게임에서 템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공명석이라 불리우는 이 소모품이 필요하대요. 그리고 그 공명석은 친구들과 플레이를 하다 보면 가끔씩 드랍을 하는데, 나중에 여러분이 친구에게 어떤 좋은 템을 주고 싶을 때 그 템과 이 공명석을 함께 넣어서 보내주면 선물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하여튼 이 팩션 기능을 해금시키기 위해서는 사칼라라는 마
마을의 상층 구역에 위치해 있는 이 젤릭이라는 NPC를 통해 해금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하여튼 이외에도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짚어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자잘자잘한 부분들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패치 노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변경점은 아까 잠시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바로 시즌제 도입입니다. 뭐 이건 폐우액도 그렇고 이 디아도 그렇고 다 시즌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텐데 보통 몇 달에 한 번씩 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모든 랭킹이 초기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 처음부터 완전 새로 도입된 기능들을 이용해가며 이 새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때 나는 시즌제 같은 거 참여 안하고 원래 키우던 거라 계속 키울란다 하셔도 이 충분히 키울 수는 있어요. 앞으로는 시즌이 끝난 캐릭터들은 레거시 캐릭터로 전환되어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다만 지금 현재 각 시즌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이 확실히 나온 건 없었는데 개발자 스트림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략 3에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. 물론 이건 1.1 패치가 나오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면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다음은 새로 생긴 마스터리 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번 정식 출시에서는 이 어콜라이트 클래스 속 워락이라는 마스터리와 로그 클래스 속 매조련사 마스터리가 새로 생겼습니다. 우선 워락의 경우 적들의 영혼을 조종하거나 이 저주를 거는 그런 클래스인데 대표적인 스킬로는 시토닉 균열이라는 땅에서 원한 가득한 영혼들이 올라와 이 적들을 고문하는 그런 스킬이 있고 또 화염과 괴사 데미지가 섞인 미사일들을 넓은 범위에 발사하는 그런 스킬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녀석은 원거리든 중거리든 이 근거리든 어디서든 효율적이라 하네요. 자, 다음은 매조련사 마스터리인데 이건 말 그대로 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싸우는 클래스입니다. 근데 이 독수리의 경우 이 다른 하수인 몹들과는 다르게 이 공격을 전혀 받지 않는 무적의 동료라 그러고 또 여러분의 베이스 스탯에 따라 이 성장하기 때문에 진짜 완전 여러분과 한 몸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이 녀석은 여러분이 근접 빌드로 가든 함정들을 사용하는 원거리 빌드로 가든 어떤 상황에도 이 알맞게 여러분을 도울 거래요. 제가 볼 때 이 쇠고기가 주인공이고 인간이 오히려 하수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하여튼 저는 그동안 네크로맨서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더 땡깁니다. 자, 이제 나머지 변경점들에 대한 부분은 이 자잘자잘한 부분들이라 빠르게 넘어갈게요. 우선 첫 번째는 이 비주얼 개선입니다. 이 게임은 얼리 초창기 이후에 이미 한 차례 그래픽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정식 버전에서는 제가 볼 때 엄청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전체적인 라이팅과 그림자 부분부터 시작해서 적 비주얼, 스킬 애니메이션, 그리고 HUD 및 이 캐릭터 화면까지 모든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이 개선시켰다고 하네요. 그 외에도 완전 새로운 시네마틱 영상도 추가가 되었고 이 모든 사운드도 개선시켰고 엔드 컨텐츠 난이도 조정, 수많은 새로운 몹들, 새로운 템들, 그리고 심지어 클래스별 완전 새로운 스킬들도 생겨나는 듯 진짜 엄청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이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해가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하여튼 저도 이틀 전에 오랜만에 복귀해서 새롭게 레벨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필 정식 출시 이전 24시간 동안 이 서버 다운으로 인해서 이 리듬이 끊겨버렸습니다. 그래서 잠시 평점 개 망해버린 나이팅게일이나 좀 하다 왔어요. 제가 그 게임도 조금 더 이 진득히 플레이해보고 그 게임이 앞으로 점수 회복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리뷰 한번 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네요. 하여튼 앞으로 라폭도 이 시즌제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원래 키우던 캐릭터보다는 1.0 패치가 나오고 완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하여튼 저는 오늘 내용은 딱 이게 답니다. 라스트 에폭 회사에서 저번에 준다 했던 굿즈들만 진짜로 보내줬더라면 저도 그거 자랑도 좀 하고 한 15% 정도 더 정성 들여서 영상 제작할라 했는데 일단 저는 삐져서 여기까지만 할게요. 또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